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하여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 1, 1, 2, 3, 5, 8, 1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초항은 1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까지 주어지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이 2가 돼서 세 번째가 되고, 1과 2가 합해지니까 3이 돼서 네 번째가 되고, 2와 3이 합해 지면 5, 3과 5가 합해지면 8,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 1 더해서 2, 그다음에 1, 2 더해서 3, 2, 3 더해서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번째 항목은 i보다 두번 전에 있는 a i-2 있는 값과 바로 전에 있는 값, ai-1 있는 값을 더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항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표현을 위해서 세 가지 변수 AB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i-2, 전전의 값에 대한 보관은 A가 하고, 전에 있는 거 a-1은 B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이제 C에다 보관하죠. 그리고 A와 B의 초이값은 각각 1, 1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식이 AI는 I-2 더하기 AI-1, 이 수식을 따라서 이제 ABC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보관하기 위해서 변수 S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S의 초기값은 A 첫 번째 항, B 두 번째 항의 초기값을 더한 결과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S의 초기값을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S 합에 참여한 피보나치 수열의 개수를 변수 N에 적는데 지금 보면 N의 초기값은 2다. 그래서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 계산될 때마다 N을 1씩 증가시키고 그 이전에 있는 항을 S에다가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S, A, B, C, N 다섯 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S는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보관하는 변수고요. 그다음에 A, B, C는 이 피보나치 수열의 공식에 따라서 항을 생성하는 이웃한 세 개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가 됩니다. 바로 이식이죠, 이식. 그래서 여기 이게 A, B, C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다음에 N은 합 S에 누적된 피보나치 수열항의 개수입니다. 자, 플로우차트를 보시면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고요. 자, A, B 다 초항 두 번째 항 모두 일일로 세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는 A 플러스 B. 처음 두 개의 항을 합해서 변수 S의 초기값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S에 참여한 피보나치 수열이 지금 몇 개냐? 두 개죠. 그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N이 100이 될 때까지, 100번째가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자, C는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 항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C고 그 C를 합을 구하는 S에다가 누적시킵니다. S는 S 플러스 C.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B, 이 값을 다시 새롭게 되죠. B 값이 A로 되고 C 값이 B가 되어서 피보나치 수열 생성을 위해서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 항목이 N은 N 플러스 1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N 값이 100에 다다르는 순간 바로 S를 찍으면서 제이 알고리즘은 S의 값을 찍으면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 디버깅 표를 만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까만 원으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요. 변수가 왼쪽에 나와 있는 치환문의 왼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A, B, S, N, C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n이 0이느냐라고 조건 비교하는 부분들이 이 디버깅 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표를 보시면 CSAB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값으로 AB는 11, 전부 까만 번호 1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S는 이 A하고 B를 더한 값이죠. 까만 번호 2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2번이죠. N equal E는 3번에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 바로 이어서 C 값이 세팅되고 SAB가 세팅이 되는 거죠. 자, C는 A하고 B를 더한 것, A하고 B를 더하니까 2죠. 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를 이제 구하죠. 새로운 S. 현재의 E에다가 C를 더해서 4. 규칙을 보면 4하고 4에다가 3을 더해서 7, 7에다가 5를 더해서 10, 이런 식으로 규칙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 값은 1, 1, 2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다시 갱신이 되죠. B 값을 가지고 A로 오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C 값을 가지고 B로 오죠. 그러니까 2. 이런 식으로 A, B가, 갱신이 되고요. 이 S에 참여한 수열의 항목수는 초기 값이 2이지만 그 뒤부터 3, 4, 5, 6, 7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게 100이냐 아니냐라는 조건 구문에 만났을 때는 8번에 있죠. 처음에는 다 false죠. 100을 만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 표를 다 쓰지는 못하지만 항목수가 많아서 점점점점을 통해서 생략법을 생략하고 대신 이 디버깅 표를 작성하면서 생겼던 규칙들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는 2로 시작하지만 C값을 넣죠. 그러다 보니까 2하고 2하고 더해서 4, 4하고 3하고 더해서 7 이런 식으로 규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다 까만 번호 4번하고 까만 번호 5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는 1, 1이지만 이게 이제 C값과 연관돼서 C가 B로 오고 그다음 B값이 A로 가죠. 그래서 1, 1에서 1, 2, 이 다음에 2, 3, 5, 10, 5, 8 이런 식으로 나가고 N값은 꾸준히 증가하고요. N이 100인지는 계속 false 하다가 마지막에 100인 순간에 true가 되어서 이 S값을 출력하게 되면 바로 이 알고리즘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형태가 됩니다.